네, 진아 씨. 유럽의 지난 시즌 유행 컬러와 디자인이 한국적인 특성에 맞게 얼마나 잘 녹아있는지 보는 거죠. 아, 그거요. 그건 우리 회사 사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회사로 잠깐 나올래요? 한 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어요. 네. 도대체 뭘 하길래 그 자료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의 공모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날씨, 사회적인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하고 이 부분엔 그런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해봐요. 뭘요? 이 보고서가 왜 필요한 거죠? 아무리 봐도 내부 문건인데 진아 씨가 이 보고서를 왜 쓰고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아서요. 그냥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바쁘신데 패키지 쳐서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받아다 줄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약속에서 외출하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기입니까? 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 플레저.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 깁스에 사인해주세요. 이사님이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서요. 여기. 이게 다예요? 누가 제 이름 써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날 처음 찾아온 게 당신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어서였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 당신 이름을 알려봐요. 당신 이름 세 글자가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하루쯤